지금부터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2021년 광주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광주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총 11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연계 유망기술 찾기 사업의 담당자 박상용 연구원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광주특구 특화 분야 5가지 기술 카테고리별로 기술들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사업화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우수 공공기술의 수요 기업 연계 및 이전 출자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이며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광주특구 특화 분야 기반 우수 기술을 확보하여 사업화 전략 및 BM 수립 등의 지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마케팅을 위한 공공연 공동 기술 설명회 개최 등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며 광주특구 특화 분야 기술 발표 40건 이상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 기술 이전 출자 관련 컨설팅이나 사업 간 연계 활동 지원 등과 같은 기술 이전 출자 지원 내용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특구 육성 사업 연계 수요 분석 및 사업화 연계 활동 지원 등의 수행 내용이 포함됩니다. 본 사업은 해당 과정에 대한 전주기적인 수행 역량 및 추진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고문 내에 평가 항목들을 참고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구소기업 발굴 기획 사업의 담당자 박상용 연구원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공공기술 사업화 수요 발굴 및 유망기술의 이전 출자 연계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입니다. 신청 자격은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이며 컨소시엄 구성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컨소시엄 구성 시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이 되고 설립 주체가 참여기관이 되는 형태로 구성 가능합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연구소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심층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 추진 목적별 BM 보고서를 수립하고 기술 이전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 매칭, 이전, 출자 관련 컨설팅이나 연구소기업 설립 관련 전주기적인 컨설팅이 포함됩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소기업 설립 관련 추진 계획이나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고문 내 평가 항목을 참고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 사업 담당자 김도환입니다. 해당 사업은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 통한 통합 성과 플랫폼 운영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목적이 있으며 지원 규모는 총 3억 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혁신 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 가능한 전문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술 사업화 통합 성과 플랫폼 기획 및 운영인 통합 성과 플랫폼 운영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 발굴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특구 혁신 포럼 운영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공고문상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 항목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기사청사 한 마당 개최와 관련된 부분은 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소개 드리겠습니다. 광주특구본부 기술 사업화팀 김현희입니다. 본 사업 목적은 공공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약 46억 원이며 신규 과제의 경우 정부 출연금은 기업당 3억 원 이내, 사업 기간은 1년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 자격에 따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기술 이전 R&BD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을 받은 광주특구 내 기업 또는 광주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광주 전남 소재 기업입니다.
연구소 기업 R&BD는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연구소 기업이 해당됩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기업 부설 연구소와 다른 개념이며 여기서 말하는 연구소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기업을 말합니다. BM연계 R&BD 지원 대상은 특구 육성 사업을 통해 BM 보고서가 만들어진 기업이며 신청 서식의 28개 BM 기술 리스트가 현재 해당됩니다. 사업 내용 중 평가 항목에 반영된 주요 포인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 연계 여부입니다. 탄소 중립, 뉴딜, 재난 안전 등의 관련성이 높은 신제품, 신사업 진출을 위한 과제에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술 기여도입니다. 올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과제 완료 후 납부하는 기존 기술료 용어가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술 기여도는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로 획득한 성과에 대한 기술 요소 부분으로 최소 10% 이상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단, 납부 대상에서 연구소 기업과 3년 미만인 중소벤처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 세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는 4월 1일부터 14일 2주간 접수할 예정이오니 기간 내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소 기업 LO해결 지원 사업 담당자 황대영 연구원입니다.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연구소 기업의 현황 분석과 역량 진단을 통해 LO 사항을 해결하고 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소 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조사 분석,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법인이고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와 기간은 자료 오른쪽을 확인 부탁드리며 다음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연구소 기업 현황조사, 종합진단, 역량강화교육, 종합컨설팅 및 멘토링, 현장 애로해결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진행도를 봐주시면 먼저 현황조사는 경영 현황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소 기업의 재무 역량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진단입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역량을 분석하고 등급별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다음 진단을 통한 등급을 바탕으로 공통교육과 등급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종합 컨설팅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여 기업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LO 해결으로는 시작품 제작, 마케팅, 시험 인증 등 LO 해결을 직접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을 잘 수행하실 수 있는 기업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소 기업 씨앗자금 사업 담당자 황대영 연구원입니다.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목적은 초기 연구소 기업의 역량 향상과 사업화 기반 지원을 통한 성공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음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현재 광주특구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총 2억 3,300만원이며 과제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4개월이며 1차 접수기한이 4월 7일까지므로 서둘러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아이템 구체화, 실증화 검증,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프리 R&BD 성격의 사업입니다. 지원 형태로는 신청기업 단독 또는 전문기관을 매칭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판로 개척 이렇게 총 3가지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제당 3,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3,000만원 이내에서 분야별로 지원 금액을 결정하시어 신청하셔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사업 담당자 김도환입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사업은 대학 혁신자원을 활용한 기술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사업이며 지원 규모는 총 7억 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사업단별 최대 2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예산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광주특구 내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보육시설 보유대학으로서 별도 사업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창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유망 공공기술 및 우수 아이디어의 아이템 검증 및
구체화를 통해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협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과 특화 자원을 활용한 협동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 항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협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엑셀러레이팅 확산 사업 담당자 김도환입니다. 해당 사업은 광주특구 유망기업 발굴 및 초기 투자, 후속 투자 연계로 기업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지원 규모는 총 4억 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수행 기간별 2억 2천만 원 이내에서 예산을 구성하시어 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투자 기능을 갖춘 법인으로서 엑셀러레이터 투자 기관 등이 예시입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기 기업의 투자 역량 강화 및 투자 연계를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투자 유치 지원이고, 두 번째는 광주특구 특화분야 관련 기업의 투자 역량 강화 및 펀드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해당 산업기업의 적시금융을 지원하는 특화 분야 투자 지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공고문상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 항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특화 분야 투자 지원의 경우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첨단 기술 기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주 목적은 첨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은 광주특구 소재 첨단 기술 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나 이미 광주특구 소재 첨단 기술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 및 접수 기간 등의 정보는 우측표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 내용은 첫 번째로 시장 현황, 기술 경쟁력 분석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 기획이나 기술 이전 출자 등의 R&D 연계, 수립 등을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제품 제작, 목업, 식음형 시사출, PCB 설계 등 제품 개발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지원해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국내외 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의 마케팅 지원 등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단의 첨단 기술 기업 성장 지원 사업 평가 항목들을 참고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이노폴리스 캠퍼스 도약 지원 사업 담당자 김도환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노폴리스 캠퍼스 창업 기업의 후속 지원으로 유망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목적에 있으며 지원 규모는 총 2억 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과제당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예산을 구성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광주특구 소재 사업 개시일 3년 미만인 이노폴리스 캠퍼스 창업기업으로 광주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 추천 창업기업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과 관련된 부분은 먼저 광주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업 내용은 이노폴리스 캠퍼스 창업기업의 수요 제한형 선발을 통해 집중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고, 지원 분야는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시험 분석 및 제품 인증, 마케팅 및 판로 개척으로 복수 지원 신청 가능하십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공고문상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1번째로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사업입니다. 광주특구 광주이노비즈센터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을 통한 기술 창업 촉진 및 창업 혁신 생태계 허브 역할 강화가 주 사업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또는 창업 문화 콘텐츠 기획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며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 및 접수 기간 등의 정보는 우측표를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 내용으로는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내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 관리 및 환경 개선, 기자재 관리, 안전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정기 프로그램 기획 운영입니다. 기업, 학생, 창업자 맞춤형 교육, 창업 관련 행사 등 코워킹 스페이스 내 정기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상시 컨설팅입니다. 경영 및 법률, IP, 세무 컨설팅 등을 전담 인력이 상주하시면서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특화 분야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및 애로 청취, 산학 연관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로 홍보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등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공헌입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내 편의시설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친화,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 공고 내 평가표를 참조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통합 사업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연구개발 특구 포털 및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연구개발 특구 사업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공고문 내에 각 사업들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평가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2021년 광주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 제대로 이해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